워스굿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또 일주일 한 2주일 만에 또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아티스트는 정말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괴페키노입니다. 괴페키노. 예전에 제가 괴페키노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괴페키노가 제 영상을 보고 샤라웃까지 해줘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사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이런 이름 없는 리액션 유튜버의 영상을 또 샤라웃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되게 구독자도 별로 없었고 되게 작은 채널이었거든요. 괴페키노의 어떤 걸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지켜보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바로 64bars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래퍼들이 부스에 들어가서 아주 어떤 비트를 주어지면 거기다 랩을 뱉는 영상인데, 제가 이거 보는 걸 가끔 좋아하거든요. 그 유튜브 여기 채널 중에 이태리 힙합에 대한 소식들을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S매거진이라고. 여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64bars 리액션 비디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래퍼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괴페키노만 반가운 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비트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좋은지는 만약에 힙합 음악을 깊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64bars의 가사를 몰라요. 근데 그냥 이 괴페키노가 랩을 하는 바이브, 그리고 비트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가사는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랩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느껴가면서 분위기도 느껴가면서 그냥 즐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페키노의 64bars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어떻게 샘플을 이걸 쓸 수가 있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비트에 놀라운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비트에 사용되는 샘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베리 해리스 앤 알콘이라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입니다. 스카일락이라고. 이게 1970년대에 나왔던 음악인데, 사실 지금 이 소스의 느낌과는 다르게 원곡은 되게 밝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바로 뉴욕을 대표했던 유명한 힙합 듀오였던 맙딥의 불세출의 명곡 Survivor of the Fittest입니다.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와 지금 이 64bars에 사용된 샘플이 같은 겁니다. 맙딥은 붐뱁으로 바꿨고, 이건 특이하게 트랩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 샘플을 가지고 트랩으로 바뀔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딱 듣는 순간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아, 너무 놀랐어요. 계속 보죠. 예! 와, 괴페키노의 그 랩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 러하잖아요. 와, 이 곡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와, 미쳤어 진짜. 제가 이 래퍼 좋아하는 이유는 랩 스타일도 좋고 음악도 좋지만 패션도 좋아요. 되게 올스쿨 바이브의 패션하고 요즘 트렌드랑 잘 섞어서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직접 드럼 패드로 찍어가면서 하는 거야? 오. 야, 이번엔 스톤이야, 스톤. 스톤 아일랜. 아. 오. 우프스 하면서 딱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오, 완전 죽이는데?
shit, I'm a standard with bad books. If I never go travel, like why you calling me rich? Call up Scott and Dirk. Oh, Off-White 와 버즈를 얘기하네. 레오 다 빈치. 가사라 이해해드릴 수 없어도 브랜드명이 다 나오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플렉스 앤 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같아요. 야. 게다가 영상이 흑백이니까 멋이 더 있어. 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태리 힙합은 항상 뭔가 멋이 있어. 그 특유의 멋을 항상 지키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 뮤직비디오도 멋있고 래퍼들의 패션도 멋있고 특히 래퍼들의 톤도 되게 좀 시니컬하고 시크하고 러하고 이렇게 밝은 텐션을 가진 래퍼들의 모습은 좀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좀 뭔가 멋스러움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아, 볼 때마다 아니 이태리어는 왜 이렇게 멋있는 래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일단은 이 비트에 사용되는 샘플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샘플인데다가 로우한 스타일을 가진 래퍼가 랩을 탁 뱉으니까 특히 그 중간에 웁스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오, 와, 그때는 진짜 와 미쳤는데? 막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치 뭐 개페키노가 동물로 비교하면 뭔가 자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